안녕, 내 훌륭한 학생들. 이제 수업 시작하자. 선생님이 우리 여기로 데리고 오셨나요? 어떻게 기억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 공부 열심히 해왔길 바래. 공부? 무슨 공부요? 그야, 시험을 위한 공부지. 후, 가여운 아기 캔네. 아가들은 조금 떨릴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너무 걱정 마. 너희들은 그냥 학문을 위해 시험 대상이 되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오, 그거 괜찮은데? 생각 좀 하고 말해, 부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학문자 시험이야. 살짝 복잡하긴 하지만 말이야. 너희들이 내용 확실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꼭 해야 돼. 자, 그럼 누가 첫 번째로 해볼까? 너부터 해보는 거 어때? 베이비 캣넷. 얜 빼줘요. 아직 어린 아기잖아요. 내 생각은 달라. 내 수업의 학생은 한 명도 빠짐없이 공평하게 참여해야 한단다. 좋아, 베이비 캣넷. 지리 공부 열심히 해왔겠지? 이 도시 이름을 말해봐. 미안하지만 틀렸어. 마우이는 확실히 아니야. 머나먼 하와이에 있거든. 엉뚱하긴. 덕분에 문제를 틀리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른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 수가 있게 됐네. 베이비 캣넷! 안 돼! 이런, 아기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군. 다음 라운드는 좀 더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래. 다음엔 누가 풍부한 지식으로 내게 감동을 안겨줄까나? 제가 할게요. 도시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전혀 두렵지 않아요. 하! 역시 또라이군. 베이비 캣넷이 방금 무슨 일을 당했는지 보고도 나서다니. 그거 잘 됐네. 부바부바 펀트와 키킨치킨이 한판 붙으면 되겠구나. 뭐라고요? 저는 한다고 한 적 없는데요. 안 돼! 수학 문제를 낼 테니 잘 풀어서 올바른 답을 제시하도록 해봐. 타일을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가로지르는 사람이 승자야. 그렇지만 틀린 답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준비됐지? 출발! 4 더하기 6은? 훅! 고민해! 훌륭해, 부바! 키킨치킨은 분발 좀 해야겠는걸? 2 곱하기 4는? 누워서 떡 먹기 문제였는데 어디 이 문제는 풀 수 있을지 보자. 저기요, 언제부터 수학 문제 과로를 쳤어요? 키킨치킨, 미안해. 안돼! 정말 미안해. 아하하하, 자랑스럽구나. 내 늠름한 멋진 제자. 이번 판은 네가 우승했어. 다음엔 누가 해볼까? 거참 이상하네. 지금은 스마일링 크리터스가 낮잠 잘 시간인데 다들 어디로 간 거지? 여성 친구들, 이제 너희들 차례야. 바비와 호피가 출전한다. 이번엔 철자 시험이야. 철자 시험과 이 바위가 무슨 상관인데요? 방법은 간단해. 각자 벽을 타고 올라가서 1등으로 도착하거나 정상을 찍으면 승자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만약 철자 한 개라도 틀리면 바위에 빈대떡 마냥 납작하게 깔리게 되는 거지. 나 너무 무서워, 호피. 둘 다 동시에 정상에 오를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앞장설 테니 따라와. 알았어. 준비들 됐니? 출발! 호피, 너의 첫 단어는 딜라이트야. D-E-L-I-G-H-T. 훌륭해. 바비, 네 첫 단어는 본론이야. 알았어요. 오, P, A. 으악! 틀렸어. 호피, 다음 단어는 플레이 타임이야. 그 단어는 당연히 확실히 알지요. P-L-A-Y-T-I-M-E요. 호피, 천천히 좀 가. 바비, 다음 단어는 아루갈라. 요건 알 것 같아. A-R-O. 으악! 바비! 홉스 코치 학생의 마지막 단어 나갑니다. C-E-O. 장난해요? 난 왜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만 내세요? C-E-O.
축하해, 호피. 근데 바비에게 최후의 기회를 줘보자. 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포트에 철자를 대봐. 에이. 오, 미안해, 바비. 내 문제 출제 의도는 명사형 이펙트를 원한 거야. 동사형 어펙트가 아니라 오답을 말했으니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건 정말 공정하지 않! 바비! 안 돼! 으아! 바비, 다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은 무슨? 바비보다 네가 영리해서 그래. 훌륭했어, 호피. 살아남았구나. 아직까지. 이 근처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데? 맞아! 이런 잠겼군. 잠깐, 이 쪽지는 뭐지? 뭐라고 적혀있는 것 같은데? 케네, 문을 열고 스마일링 크리터스를 찾고 싶다면 이 수수께끼를 풀어라. 아침엔 네 다리로, 낮엔 두 다리로, 밤엔 세 다리로 걷는 건 뭐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딜라이트의 게임을 상대해줄 시간이 없어. 좋아, 스마일링 크리터스, 내가 간다. 도그데이, 크래프티콘, 너희들 차례가 온 것 같구나. 딜라이트 선생님, 이딴 수작 제겐 통하지 않아요. 그러기엔 너무 늦은 것 같구나. 크래프티콘, 갈 땐 가더라도 한 판은 붙을 거야. 무슨 부 내보려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소용없을 거야. 우리가 결판을 내야 돼.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아직 말하지 못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스마일링 크리터스 너희들 모두에게 독극물을 먹였단다. 독극물이라고요? 그래, 실험 도구가 놓여있는 탁자 위에 해독제가 있단다. 어떤 병에 들어있는지 알려줄 순 없지만 신중히 선택해야 할 거야. 잘못 고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행운을 빌어. 왜 이래? 저리 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이걸 바로 고르다니. 이게 해독제인가 봐. 내가 마셔버리겠어! 독성분이 해독된 느낌이야! 예감이 적중했어! 근데 왠지 기분이 너무 이상한데 내 몸이... 해독제가 아니었나 봐. 내가 뭘 했어? 독약도 모자라 쥐약을 골랐네. 그럼 제가 이겼나요? 아직은 단정하긴 이르단다. 크래프티콘, 네가 해독제를 찾아야 끝이 나는 거야. 딜라이트 선생님은 사과를 좋아하시니까 이게 맞을 거야. 축하해, 크래프티콘. 네가 이겼구나. 도그데이는 패배한 대가를 치렀단다. 도그데이! 그만 좀 징징대. 도그데이는 떠났고 너는 화려한 대결전에 출전하는 거야. 딜라이트 선생님, 미친 짓 당장 그만하세요. 오, 정말 잘 됐어. 최후의 시험에 딱 맞춰서 왔네. 크래프티콘, 호피, 부바, 너희들이 최후의 도전에 앞서 지켜야 할 규칙을 말해줄게. 터지는 피구공? 이게 뭐하는 거야? 그래, 피구공들이야. 캣냅을 세게 맞춰서 터뜨리면 승자가 되는 거야. 캣냅, 미안해. 진짜 있는 힘껏 날 맞추려는 건 아니겠지? 얘들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행운을 빌어. 모두 던져. 아우. 아주 명쾌한 해결 방법이었다는 거 인정할게. 모두 시험에 합격했어. 그리고 당신은 완벽한 낙제야. 유감이지만 딜라이트 선생님은 혼쭐 좀 나야겠어. 적어도 우린 살아남았네. 그래,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친구들이 다 죽었잖아. 얘들아, 우리 여기 있어.
약간 어지럽긴 하지만 사라는 있다고. 우리 여기서 꺼내줘. 이봐, 거기 내 말 들려. 나 좀 도와줘. 너 홉스코치야? 도와달라고 한 게 너야? 맞아, 나야. 스피커잖아. 누가 여기에다 스피커를 놔둔 거지? 저게 뭐야? 우와! 마법소사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 우와! 뭐 하는 거야? 브라자! 으아! 잘했어, 도그데일 로봇. 자, 이제 가서 나 대신 스마일링 크리터스를 죽이고 오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주인님. 당장 실행하겠습니다. 냠냠냠, 맛있다. 얘들아, 스마일, 치즈. 잠깐! 도그데이잖아? 세상에! 정말이네! 가까이 가보자! 도그데이! 너 지금 되게 강렬한데? 맞아! 꼭 새 옷 입은 것 같네! 금속으로 된 갑옷이라도 입은 것 같아! 내가 한번 도그데이 몸을 찔러볼까? 아야! 내 뿔! 어? 수상한데? 도그데이, 너 얼굴이 왜 그래? 표정이 없어. 가면이라도 쓴 거야? 눈이 왜 그렇게 빨개진 거야? 뭔가 예감이 안 좋은데? 전부 죽인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사과가 타버렸어. 도그데이가 이상해. 다들 도망가. 어쩌다가 도그데이가 저런 로봇 괴물로 변하게 된 거야? 끔찍한데 좀 멋지긴 하다, 안 그래? 아! 아야! 안 돼! 내 다리! 도그데이, 제발 정신 차려! 난 너의 친한 친구잖아! 스코치, 괜찮아? 고마워, 캣냅. 난 괜찮아. 캣냅은 역시 최고야. 만세, 신난다. 뭔가 잘못됐어. 도그데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빨리 손을 써야 돼. 목숨 걸고 도망쳐. 크리처스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건가? 내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 난 먹음직스럽게 생겼잖아. 얘들아, 나 엄청나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무슨 생각인데? 도그데이에게 맞설 수 있게 캣냅에게 장비를 입히자. 도그데이가 입은 것처럼 금속 갑옷을 입히는 거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잠깐, 뭐라고? 내가 바로 캣냅 로봇이다! 여기 다 모여있었구나, 꼬맹이들! 바로 이거야! 역시 캣냅이 최강이지! 캣냅! 도그데이를 쓰러뜨려버려! 그래, 캣냅! 아주 혼쭐 내줘! 잊지마, 얘들아! 도그데이는 우리의 친구야! 지금은 그냥 조종당하고 있는 것뿐이야! 아, 깜빡했네. 살살하자, 알겠지? 내 친구 도그데이는 괜찮고 말겠어.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이거나 받아라! 조심해, 얘들아! 이 망할 고양이 죽을 준비는 되겠지! 자, 이제 호되게 당할 준비하라고! 이건 아니야! 안 돼! 마지막 한 방이다! 도브데이! 야호! 해냈어! 만세! 캣넵이 이길 거라고 했잖아! 야! 네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이제 그만 일어나, 도브데이! 너희들은 스마일링 크리터즈? 드디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쩌다 로봇이 된 거야? 옵스코치인 척하고 날 공격한 나쁜 녀석이 있었어! 그게 누구였는지 알아? 바로 황소 크리터였어! 나는 공장 현관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녀석이 날 쫓아와서 납치했어! 그러더니 날 끌고 가서 실험을 하고 온갖 화학물질을 주입하더니 날 기억도 생각도 없는 무감정의 로봇으로 만들었어. 그 녀석이 내 뇌를 조종해서 너희를 공격하게 만들었다고. 꼭 그 녀석의 꼭두각시가 된 것 같았어. 분노에 가득 차서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오, 세상에. 이 못된 녀석!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맞아! 그 녀석이 다른 문제를 더 일으키기 전에 손을 봐줘야 해! 이 망할 녀석들! 복수할 테다! 두고 보자! 오늘은 여기까지야!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자! 안녕!